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은 자, 치유하는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받은 자, 계속 치유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게 과거의 일만 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치유받는 자가 돼야 되고, 치유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치유예요, 치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지옥 가게 될 인생과 다 이 오염되고 망가져버린 이 온 우주 만물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치유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달려왔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셨지만 지금 영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오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 이런 걸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직장이 있고 연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다 괜찮 어느 정도 자기 집 두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절반 이상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막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먹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들을 다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편안하고 밤에 너무 잠도 잘 자고 하나님의 시편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잠을 주셔서 평안하게 자서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이 병원에 와서 약을 달려고 줄 서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요. 아, 쟤들이 뭐가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다 이런 이제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런 걸 잘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정신과 간다는 무슨 정신병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지만 결국 거기 모인 사람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 못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더 힘든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요. 우울해. 우울은 슬픈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어두운 그림자가 확 몰려오는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울을 우울감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감이 아니에요. 그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야 그게 궁극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물론 인간의 만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약도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약을 먹음으로써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고 또 시간이 되면 약 기운이 떨어진 약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인간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약도 만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고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사울왕 같이 대낮에도 두려워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다윗이 영감 있는 다윗이 영감 있는 찬송을 할 때 연주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귀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정말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마음의 이 우울과 불안이 싹 사라져요. 해보세요. 놀라운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금요일 30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이따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게 성경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치유 이야기입니다. 치유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당시 갈릴리 그 근처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무슨 의술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라파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해야 되고 또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치유, 병으로부터 치유해 주는 거죠. 그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임하면 그 고통은 없죠, 거기에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서 치유함을 체험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배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 또 베드로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랑이 잔잔해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게네사렛 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가 예수님을 본 거죠. 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만 와서 예수님에게 뭐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그랬어요. 야,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동네에. 막 알렸다는 거예요. 왜 알렸냐는 이제 금방 이야기가 나와요. 예?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요? 말씀을 보면은. 예? 누가 몰려왔어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병든 자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다양한 병든 자들. 성경에 보면 뭐 정말 다양한 병든 자들이 있죠. 뭐 중풍병 걸린 사람, 안진뱅이도 있고, 뭐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상당히 다양한 병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걸어왔고 없는 사람은 아마 뭐 성경에 예에서 나왔듯이 들 거에 실어 오든지 하여튼 예수님께 하여튼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통지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지금 게네사렛 동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예수님이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몰려온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 밤중에 금요일 날 밤에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그래갖고 지금 저기서 막 춤추고 막 노는데 에?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능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두루두루 전화하고 여기 사람들처럼 에? 연락하고 야 금요일 가자 너무 은혜스럽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막 두루두루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여주잖아요. 두루두루 에? 이 기쁜 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에 나 혼자 오지 말고 다 데리고 와야지.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사람들이 딱 볼 때 그날 하루 동안에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가지고 치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좀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예수님 죄송한데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이 기도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네 병이 나았다 막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가서 옷자락만 만지게 해주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다는 것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내 병을 능히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내가 다 치유해 주겠다 하는 무언의 약속이죠. 허락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희망적인 이야기죠. 인간에게 절망이에요. 병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주님께 나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병이 낫고 정상적인 몸과 정신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해졌어요. 올 때는 다 병자로 왔는데 갈 때는 다 치유받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다 치유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육신의 몸이 다 치유받고 건강해서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져가지고 병이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도 이 여자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고치지 못했고 재산을 다 들여서 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여자는 허락도 안 받고 만졌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성이 치유받았어요. 평생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왜 이 여성이 치유받았을까? 그리고 오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왜 치유함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특히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추가해가지고 여기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미신이나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도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도바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때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여기 뭐예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신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성인들의 유물에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예루살렘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뭐 긴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베드로가 밥 먹던 그릇 뭐 숟가락 뭐 이런 잔뜩 갖다가 가지고 왔고 또 십자군 전쟁을 7번 하면서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인들의 유물이라는 걸 잔뜩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도 막 해놓고 또 교회 안에 가도 잔뜩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을까요? 그 성인들의 유물이 엄청난 시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던 중세교회 성경을 읽지 못했잖아요. 성경이 다 라틴어로 써있기 때문에 사제들, 공부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중세는 진리의 말씀을 서지 못한 거예요. 미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미신화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신앙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성인들 또 유물도 이런 거 숭배하는 미신이 생겼어요. 카톨릭 달력에 보면은 그 성인들의 날을 하도 많이 정해놔가지고 365일도 모자랍니다. 매일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요즘도 어떤 이단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왜곡해가지고 자신의 손 씻은 물, 세수한 물, 이런 물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래 병에다 담아가지고 파는데 그 교회가 수만 명 모입니다. 수만 명. 지금 목사가 잡혀가 있지만은 성추행으로 그거 사가요. 사가지 않고 서로 와 그 사람 손 씻은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고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목사가 엄청난 이단이죠. 교주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몸에 단 물을 먹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무지몽매합니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이 병 앞에 이렇게 무지몽매해져요. 연약하고. 또 어떤 사람들 기도원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이런 이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세요. 혈류증 여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옷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왜 치유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옷자락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능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옷자락을 잘 만졌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신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히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 병을 고쳐줄 줄로 믿고 두루두루 통지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나음을 얻었잖아요.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병들고 지친 마음과 몸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병을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이론 속에 성경에 보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치유받았대
이제 그런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우울증 불안증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치유받은 자, 매일매일 치유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현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곳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치유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은 사실 병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 그 치유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초자연적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치유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예?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또 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떤 영적인 엘리트, 예? 훌륭한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 가지고 그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무슨 은사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라는, 신유의 은사. 우리 주변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제단 꾸며놓고 병 고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동네 또 아줌마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한번 기도해 주는데 돈이 비싸요, 여러분. 예?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 무료지만은 거기 가서 안수기도 하려면 몇 백만 원 내야 돼요. 최소한도 몇십만 원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줘.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또 산에다가 막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치유의 무슨 기도원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죠. 우리 아니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봤잖아요. 난 그래도 지금은 많이 다 교회가 건전해진 줄 알았더니 지방에 있는 교회들 상당수가 이 미신과 이단화되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더 낫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 미신이에요, 미신. 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제 12장을 쭉 읽어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단수로 된 은사가 있고 그 형태가 단수, 복수 형태로 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9절에 이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 절에 10절에 나오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 두 은사는 플루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두 은사를 모두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두 은사를 다른 은사들과 구별하여 복수로 기록한 것을 무시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번역하면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또 능력들을 행하는 은사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수 형태로 왜 이 은사만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치유의 은사가, 잘 들으세요, 지속적인 은사가 아니고 매번 새롭게 받아야 하는 은사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이건 지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을 난 고칠 수 있어, 마치 병원에 내과 의사한테 가면 내과 의사가 이제 다 병을,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전문의가,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태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치유의 은사는 매번 새롭게 받는 거예요. 매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로도 왔고 의사처럼 내가 그 사람 다 해가지고, 예? 어떤 목사가 나왔으면 병자도 쫙 앞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그런 거 미국에 많이 나옵니다. 미국 텔레비전에 팍 나오면 막 팍 해서 뭐 앉은 매가 벌떡 일어나고 막, 예? 다 쇼예요, 쇼. 속으면 안 돼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그 목사들이 다 거짓 목사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뭐 하고 막 난리쳐서 미국의 기독교 텔레비전 막 이상한 데로 다 흘러갔는데 그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어 지가. 예? 이거는 매번 새롭게 받는 은사, 새롭게 받는 은사. 성결교회 가면은 제가 성결교회 한 9년 어려서 다녔는데 4대 핵심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유입니다. 신유. 병 고치는 거예요. 성결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의사가 자기 전문적인 그 전문의가 그 병을 다 고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조건 그냥 신유 의사 받았으니까 병만 안수만 하면 다 병이 나가지고 병을 고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단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미신으로.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번 새롭게 받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번 새롭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난 모든 사람을 계속 치료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냐면은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치유자가 돼야 되지만 특별히 병자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보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픈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집에 가서 자기 혼자 기도할 때 꼭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오늘 주일날 갔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프다는 걸 알아서 오늘 금요기도에 또 왔는데 이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 아픈 분들이 있어요.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첩에 적어놓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유독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매번 새롭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치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예?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까요 여러분? 내가 팍 안수하면 치유할까요? 성경의 안수는 목회자만 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내가 권사인데 뭐 내가 뭐 장로인데 뭐 은사를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에요. 교회 장로는 지금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안수를 하든 어디를 만지고 기도하든 뭐 아픈 곳을 만지고 기도하든 목사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지금은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들이 안타깝죠. 병원에 이제 고립돼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요. 지금 한번 아프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더 힘들죠. 사람이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치유가 빨리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제 방에 주일날 와서 기도받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프면 제가 다 기도해드리죠. 그냥 여기서도 기도해드리고 내려가다도 기도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이고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 병이 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고 목회자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병을 고쳐줄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여기에 중요한 거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성도들이 기도해달라니까 목사가 아유 귀찮아 죽간데 그냥 아유 알았어요. 에나 계속 그럼 병이 낫겠어요? 네? 성도가 목사가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아이 무슨 목사님 기도해 준다 병이 낫겠나? 할 수 없이 그럼 병이 낫겠어요? 기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이제 이 말씀 잊어먹지 마세요. 5장 14절 16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대로 치유해 주실 줄을 믿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의인은 여러분들처럼 우리 주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괜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환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에? 아픈 사람 누가 아픈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이름을 쓰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받는 분들은 엄청나게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병은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프면 자꾸 숨기려고 그래. 왜? 또 혹시 내가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을까?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여러분 정 얘기하기 싫으면은 구역 식구들의 구역장님, 예? 전도 회원들 같이 기도를 부탁하세요. 죄를 행복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이름이 그래도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금요 기도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이따가 간절히 기도하죠.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면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서 만졌잖아요. 근데 다 병이 났다 그랬어요. 집단적인 치유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막 서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 병자들, 집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환자들 이름 쭉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서로 기도를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에? 제가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게 주시옵소서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많이 하다가 말씀이 샘이 말라가지고 어떨 때 진짜 3시간 앉아있는데 한 구절이 안 써져. 글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막 기도해 주시면서 어느 날 샘이 터져가지고 지나가다가도 설교가 생기면 여기 핸드폰 있잖아요. 예? 이걸 싹 빼가지고 써요. 잊어먹어, 안 그러면 다 잊어먹어. 아이디어 팍 떠고 팍. 한강에 걷다가도 딱 아이디어 생각나면 팍. 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내일은 본문이 이건데 나 아이디어 팍 떠올려 팍 적고 막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연구하며 중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격 조정 장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예? 중력은 알지만 중력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 아직도 사람들이. 그냥 그 물체 안에 있느니 어쩌니 햇소리만 잔뜩 하는 것이죠. 그 중력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중력이 없으면 우주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내가 치유받아야 돼. 자기로 해서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 병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 기도의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